그냥 공격할게요. 도깨비 족장 크리티컬. 죽일 수 있겠는데? 아이씨 괜찮았네. 오 옆에 때렸어. 오히려 좋아. 티아티아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데메오라는 게임이고요. 요거는 한 몇 달 전에 나왔는데 한 3-4개월 됐나요? 근데 요거는 이제 카드 게임 약간 유희왕이라든지 그거 PC에서 유명한 카드 게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게임들 로그라이크 이제 그 카드 게임 그게 이제 VR에 구현된 거의 뭐 유일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제가 한번 튜토리얼이랑 한판 정도 한층 정도 플레이를 해봤는데 요거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멀티플레이가 이 게임의 메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싱글플레이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플레이 했던 게 있는데 사라졌더라고요. 자 그래서 말 4개 3개 3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기본인가 보네요. 그래서 플레이 전부 다 랜덤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요거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검은 석관도 걸렸네요. 이렇게 그 검은 석관의 스토리도 볼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보이는 그 보드 게임 판에서 게임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확대도 할 수 있고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그 캐릭터들이 저랑 비슷한 크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굉장히 크게 보이는 수준까지 올 수 있고 얘는 궁수고요. 얘는 뭔지 잘 모르겠네. 기타를 들고 있는데 버프 주는 애인가? 얘는 전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쉴드도 있어요. 쉴드가 5칸 있고 그래서 체력이 15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트리거를 잡고 말을 옮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래층으로. 얘는 뭐 하는 애지? The Elven Necropolis welcomes you with a dry whiff of death and decay. Do you have the strength to seek out and destroy the keeper below? Only then will the trapped Elven spirit be set free. 근데 이게 내가 소리를 줄여놨는데 늘어난 것 같네. 다시 메뉴 설정 오디오 아닌가? 이게 맞나요? 뭐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카드. 자 그래서 요렇게 큰 맵을 이제 돌아보면서 열쇠를 얻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건데요. 요렇게 그 표식이 돼 있는 부분에는 특별한 오브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다녀 볼까요? 자 이쪽으로 먼저 한번 가봅시다. 자 이렇게 잡고 옮겨 놓으면 돼요. 그리고 문에 이렇게 올리면은 문을 엽니다. 자 이 친구도 진행. 얘는 뭐 하는 친구지? 맹풍의 성가. 힐러 같은 애인가 봐요. 무작위로 움직이는 홍돈의 맹풍을 소환한다. 아군 하나의 용기를 3단계에 걸쳐 강화한다. 이게 뭐죠? Courage is what will save us. 얘는 궁수니까 조금 천천히 가도록 합시다. 오, 얘 때릴 수 있다. 아, 얘는 못 때리네요. 그러면은 그냥 턴 넘기기 안 되나? The fiends are moving. 왔다. 오이씨 공격한다. 자 이러면 이렇게 상대가 하나 까졌죠. 얘는 이제 이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공격할 때 이렇게 주사위를 던져야 돼요. 이렇게 두 개짜리가 나오면 Go back to the abyss. 소리가 좀 큰데
죽여 나오면 크리티컬인 거고요. 자, 잠시 소리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어제 오디오 체크를 다 해뒀는데 오늘 게임 업데이트를 했더라고요. 업데이트하면서 음량을 좀 올렸나 봐요. 와, 크리티컬 왜 이렇게 잘 나와? 사실 잘 안 나오거든요. 자, 이번에는 요 버프 주는 친구. 용기를 계속 강화해봅시다. 3단계까지 올라간다 했거든요. 자, 얘는 궁수니까 여기 넣어서 화살. 그리고 이거 행동 게이지라는 게 있거든요. 얘를 두 번 쓸 수 있습니다. 캐릭터마다. 자, 돈 먹고요. 얘도 돈 먹고. 어이씨, 돈 먹고. 얘는 얘를 돈 먹는 데 쓸 걸. 얘는 버프 주는 데 쓰고. 자, 이렇게 해서 문을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아무것도 없네. 자, 문 열고. 자, 버프 주는 친구. 오케이. 에네미 턴. 와우. 쉬, 개 아픈데? 얘 뭐야? 얘 좀 뒤로 빼야 되겠다. 오우씨, 얘가 제일 약한 애 같은데. 여기 문 열렸어. 일단 공격. 오케이. 자, 그리고 요거 한번 씁시다. 관통무기 투척. 이렇게. 그러면은 오, 많이 맞았죠. 자, 얘가 이제 시간에 걸쳐 아군을 회복시키고 모든 질병을 완치시킨다. 여기 가서 3x3 이면은 좀 더 가까이 가야 쓸 수 있네. 아, 근데 회복은 얘만 하면 되긴 하는데. 이거 일단 그러면 HP 회복 하나 하고요. That felt good. 용기. 아, 얘 못 주네. 거리가 좀 있어서 못 주니까 여기로 이동. 얘는 얘는 얘 아니네. 아직 이제 용기 줄 수 있네요. 아, 아까 피 회복하는 게 저기 아니었나봐요. 턴을 소모하는 게 아니었나봐요. 자, 궁수는 여기로 가서 화살. 쏟아지는 화살 써볼까? 잠시만, 근데 얘네들 피가 어떻게 돼? 여기 이거 나왔다. 얘가 열쇠 들고 있죠? 저 열쇠를 뺐으면 다음 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쏴보겠습니다. 제발 크리티컬! 아씨, 미스예요, 미스. 그래도 데미지 꽤 주네. 자, 얘는 지금 보면은 장갑 수리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얘 아까 지금 장갑이 3개가 손상됐었는데 3개를 채웠어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 공격 합시다. 아씨, 또 미스. 하지만 아직 그 턴이 있습니다. 저희는 용기 얘한테 줍시다. 오케이. 얘는 이제 못쓰고 시간에 걸쳐 요거는 쓸 필요가 없고. 얘는 쓰기 좀 아까운데? 이거 안 사라지는 건가? Can you withstand this? 이게 뭐죠? 자, 근데 얘가 죽일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아, 못 죽이겠네요. 크리티컬이 나오지 않는 한.
못 죽이겠다. 그러면은 아. 오케이. 오, 열렸어. 헐. 엄청 많은데? 뭐야 이거? 도깨비 광인? 좀 아픈데? I am ready. 자, 이제 기사 턴입니다. 기사 턴인데 전략을 잘 짜야 돼요. 몰타스 거미 4개. 와, 얘네들 다 피가 장난이 아닌데? 들깨바람 하면은 3명이 맞네. 일단 장갑 수리는 필수인 것 같아요. 일단 얘를 죽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불정령을 얘를 죽입시다. 틴! 죽였고. 와, 이거 죽으면서도 데미지를 주네. 얘는 용기 줄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데 지금 애들이 피가 그렇게 많이 까지진 않았는데 이 거미가 얘를 죽일까봐 좀 겁나긴 하거든요. 일단 얘를 여기로 도망시킨 다음에 회복을 시킵시다. My song of recovery will aid us. 오케이. 뭐야 이거, 무슨 또 다른 버프가 생겼네요. 자, 그리고 이제 궁수. 데미지가 높은 화살을 발사한다. 독성 효과 있음. 요거를 이 거대 거미한테 크리티컬. 우와. 포이즌 에로. 와우. 자, 한 번 더 공격할 수 있어요. 아, My aim is true. 일반 공격. 오, 이거 방금 써놓은 거 제가 쟤네들 공격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거미가 왔고요. 쟤 딜 왜 저렇게 세? 헉! 쓰러졌네? 홀리. 일단 장갑 수리. My armor has been repaired. 하고 들깨바람 공격 씁시다. 여기 지금 아일린이 쓰러졌잖아요. 쟤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리냐?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치유가 되고요. 자, 그리고 용기 밖에 쓸 수 있는 게 없네요. You're braver than you think. 아, 그리고 아까 회복 카드는 쓰면 사라지는 거였구나. 자, 일단 HP가 많이 회복된다. 이거 쓸 수 있고. 4 2 아, 일단 얘를 죽이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무 아프거든요? 오케이! 이러면 좋지. 거미도 한 방에 죽일 수 있거든요, 웬만하면. 그렇지. 용기가 있어서 데미지가 세진 건가? 오, 얘 벌써 오기도 전에 딜 많이 먹었죠. 저 폭풍 때문에. 얘 방패가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아, 공격 두 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부터. 이렇게 빨리 죽는 친구 있으면은 빨리 공격해주면 좋죠. 오케이, 크리티컬. 붕. 좋구요. 얘는 이제 용기. 얘 용기 끝났네. 얘는 좀 도망칩시다. 그리고 얘는 도망칠 시간도 없어요. 오케이. 귀 죽이고. 거미 죽이고. 아! 빗나갔는데 용기가 있어서 어떻게 안 되나? 오, 뭐야?
방금 뭐지? 방금 빗나갔는데 오히려 세게 때린 것 같은데. 오 쉣, 도깨비 족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치유물약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얘 때리고요. 쫄맹이부터 먼저 잡읍시다. 공포 그리고 범위. 범위도 은근히 짤짤이들 새거든. 아, 얘 때릴걸. 자, 이렇게 해서 길을 막아준 다음에 자, 용기. Find the courage within. 오케이. 이제 궁병. 아니지. 얘는 이제 턴을 한번 넘기고. 얘가 딜을 두 번 넣는 게 좋겠죠. 얘가 지금 공포에 걸려 있으니까 아마 딜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심지어 크리치가. 얘 뭐야? 옴지? 옴지 먼저 죽입시다. 일단 피가 좀 까져 있으니까. 뭐야 얘? 다행히 전사 공격. 자, 전사는 일단 장갑소리 하면은 이득이겠죠. 체력을 5나 회복하는 게 몇 턴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이득인 것 같아요. 아, 얘로 상자나 열걸. 자, 그럼 이제 누구를 공격할 거냐. 옴지 공격하고? 아니지, 쟤는 궁병으로 공격해도 될 것 같아. 오케이. 크리티컬, 좋아요. 죽일 수도 있겠는데? 아, 얘 턴 다 썼구나. 용기 강화. 얘를 강화합시다. 이거 위에 있는 게 남은 턴수인가? 오케이. 용기도 번갈아가면서 주는 게 좋나? 얘로 상자나 열겠습니다. 뼈. 무적물량. 아, 한 개씩 다 주네요. 알칼리병. 유독한 화학적 화상을 일으키는 강력한 용액. 이거를 누구한테 줄까? 3, 3, 4, 3, 1. 이거 굳이 쓸 필요 없겠다. 이러면은 얘가 좀 잡기 힘드니까 얘를 잡읍시다. 얘가 얘를 잡으려면은 좀 머니까 얘를 잡고 그 다음에 얘가 좀 세 보여요. 얘 잡고 공포. 오케이. 오케이. 자, 방패로 버텼죠. 3턴 후 생성. 쥐소굴. 쉣.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장갑 수리. 이걸로 어떻게 안 되나? 귀속을 2턴 후 생성인가? 그럼 조금 기다려도 되겠는데? 아, 그래도 얘 때리고. 얘는 궁수가 죽일 수 있어. 오케이. 궁수. 귀속을 한 대 더 때리고. 자, 이제 얘는 용기 주기. 브레이버리. 오, 턴 늘어나네. 번갈아 가면서 주는 게 더 좋겠네요. 세 턴 동안 무적 상태가 된다. 일단 얘는 다음번에 이동을 생각해서 살짝 가깝게 화살 얘로 죽이고. 이래도 죽이겠지? Straight and... 아씨! 이거는 생각 못했네. And... 오케이. Death take you. 중독 아군치. 날 거. 아, 이거 여기 있는 이 카드 게이지가 다 차면은 카드를 하나씩 줍니다.
얘로 얘를 공격합시다. 어 잠깐만, 얘 곧 생성되네. 쉣. 한 번에 얘 죽이고 바로 얘 잡으러 가면 좋겠는데. 오케이, 원하는 대로 됐다. 얘로 잡고. 오케이. 자 얘는, 아 얘도 얘 공격할 수 있네. 나 얘 공격할 수 있는지 몰랐다. 어 용기주기가 나은데. 뭐 턴 하나 더 쓸 수 있으니까 용기주기 얘한테 줘야 돼요. 오이씨 이거 누구야. 님 누구? 자 화살. 퓨. 오케이 잡았고 얘도 진행. 얘는 뭐냐면은 그 회복 성소예요. 성소. 그래서 체력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곳. 자 쫄병 요정 사냥개 잡아봅시다. 저 오씨 뭐야 이거 언제 왔어. 얘는 버프를 줄 수가 있으니까. 아 근데 이거 지금 아 멀리 있는 게 아니네. 버프 줄 수 있겠다. 용기의 뱃노래. 아 못 주네요 멀리 있어서. 그러면 조금 데리고 와야겠습니다. 여기로 데리고 와서 용기의 뱃노래. Courage is what will save us. 오케이 주고. 아 자 이제 궁수. 적이 3턴 동안 와 이거 뭐야 얼음 정령? 아군이 되어 싸우게 한다. 그거 한번 써볼까요? 아 멀리 있네. 그럼 일단 얘 때립시다. 제가 보기에는 얘 바로 와서 바로 못 때려요 아직. 안 되나? 안 때려지네요. 얘도 안 되고. 살짝 데리고 옵시다 그러면. 어, 아, 얘구나. 오케이, 몬스터 타임. 오, 쉣. 개 아픈데? 어, 장갑 수리. 어, 뭐야? 아, 얼면은 턴이 넘어가네. 용기의 뱃노래. 얘 주고. 적에게 심한 고통과 혼란을 줄 수 있단데. 자. 오케이. 오케이. 약간 이거 매혹이네요, 매혹. 화살. 매혹을 했더라도 때릴 수 있는. 매혹이 끝나지 않아. 좋아. 우리 편이야. 자, 얘는 성소에 한번 먹였다가 장갑술이 한번. 오케이. 자, 얘는 용기의 뱃노래 일단 얘 먹이고. 어, 돈 먹으러 갑시다. 여기 있는 거는 가스통, 얼음통이라고, 가스등 얼음등이라고 때리면은 주변을 공격하는 거고요.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Alright, monster time. 오씨, 뭐야? Ready for battle. 오케이. 용기의 뱃노래. You're braver than you think. You're braver than you think. 자, 얘를 빨리 공격해두면. 어 뭐야? 왜 또 궁수 턴이지? 뭐 두 턴이나 넘어가나? 오 잡았는데
잡았어요. 뭐야 영. 자 여기로 숨어서 쥐나 때려. 아니지. 용기의 뱃노래. Courage is what will save us. 자 홍수. 어 얘 근데 어 때릴 수 있네. 이렇게 멀리까지 공격이 되네요. 직선거리니까 되는 건가 가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화살 하나 더 쓸 수 있습니다. 자 굴리고 자 이거 문 열어볼까요? 아 그렇게 센 애들은 아니네. 아 때려봅시다. 공격. 자 얘는 좀 뒤로 들어가서 날카로운 목소리. You lost your bearing. 오 혼란. 이 친구는 배후로 들어가서 화학용액. 아 얘도 근데 피가 얼마 안 남았었네. 아깝다. 도깨비 강인한테 쓸걸. 아 얘네들 도망치네요. 자 화살 한번 더 쓸 수 있습니다. 아 화살을 저 멀리 한 있는 애한테 써서. 아 이거 낙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주사위 너무 멀리 던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아 슬라임도 있었네. 잠깐만. 아 잘못 놨어. 이렇게 좀 돌아서 때릴걸. 그러면 얘 때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 되네요. 오케이. 자 이제 그러면 궁수가 이제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용기를 일단 줘야 돼. Don't fear any foe. 이거 사라지기 전에 버프를 주고. 어 얘는 이제 돈 먹고. 오케이. 좋아. 어 얘가 얘를 죽이고. 얘가 이거를 먹고. 오케이 카드 하나씩 얻었고요. 오씨 거대한 거미. 얘가 이제 나와야 돼. 오케이 자 요렇게 거미 공격. 거미 알에서 나온 건가 혹시? 거미 알을 잡아야 되나? 자 이번에는 몰타스. 얘한테 용기 줘야 되거든요. Bravery. Bravery. 체력 물량. 일단은 얘를 좀 이동시킵시다. 얘는 굳이 나올 필요 없이 얘를 공격을 못하네요. 그러면은 나오게 해서 화살. 이거 뼈도 써봅시다. 뼈. 뭐야 턴 끝나는 거였구나. 장갑술이 일단 들어가고 공격. 일반 공격. 자 이번에 누구 아일린 아니지 올타스 턴. 용기의 뱃노래 한 턴 씌워도 돼. 이거 쓰면은 얘가 끊을 수 있으려나? 이렇게
뭐야? 오케이. 어, 얘 왜 용기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크리티컬! 그렇지. 공포의 면역. 오케이. 자, 여기로 이제 가봅시다. 쉣. 엄청 많은데? 얘 일단 용기를 얘한테 줘야 되고. 얘는 좀 뒤로 빠지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얘가 여기까지 들어와서 일단 도발. Bone for you. Bone for you. 그 다음에 화살. 아씨, 빗나갔다. 그래도 뭔가 하던데 아까 보니까. 아씨, 데미지 0. 오케이. 오, 뭐야. 자, 매턴 치유. 일단 장갑 수리를 아니다. 너무 오버킬 있고 그냥 공격할게요. 도깨비 족장 크리티컬 죽일 수 있겠는데? 아씨, 힘들었네. 오, 옆에 때렸어. 오히려 좋아. 자, 몰타스 용기의 뱃노래 얘한테 줘야 되고요. 우적 상태를 줍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얘는 턴을 넘겨도 되거든요. 턴을 죽이고, 자, 얘를 화살로 맞추고요. 자, 오케이. 자, 화살 한 번 더. 얘는 멀리 있는 애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빗나감, 빗나감. 오, 얘 공포야. 자, 죽어라. 오케이. 아, 한 번 더 때릴 수 있네요. 자, 깊숙이 들어가지 맙시다. 왜냐하면은 버프를 또 걸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Line up and die. 얘 무적이죠. 몰타스 들어가고 용기를 누구한테 줘야 되지? 한 턴 쉬어도 되네. 아닌가? 확실치 않으니까 줍시다. 자, 여기 가서 뭐야? 아, 얘 턴으로 넘어갔네요. 자, 이제 아닌데? 아, 얘밖에 못 때리는 건가? 아닌데? 아씨, 또 빗나갔어. 왜 이렇게 잘 나오지? 꽝. Alright, time to move the monsters. The enemy will be vanquished. 자, 여유롭게 깼네요. 여기가 이제 아래층으로 가는 문이거든요. 물론 이거를 3층, 지하 3층까지 가서 보스를 죽여야지 진엔딩입니다. 그 얘네들 안 잡고 그리고 가도 되거든요. 그냥 재미로. Don't fear any foe. 이거 한번 써볼까? 어, 씨, 턴이 지나가지고. 사냥꾼 표식, 취약성 3.
노출, 화살 공격, 심지어 턴도 안 써. 오버킬. 아, 얘만 들어갈 수 있나? 아, 열쇠를 들고 있으니까. 연장전이 돼버렸네. 베히모스. 오, 얘 저번에 한번 써봤는데 좋습니다. 내 팀이 하나 더 생기는 느낌인데. 뭐야? 야, 안 되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아, 치유 비컨. 그냥 재미로 써봤고요. 자, 여기로 넘겨서 용기의 뱃노래를 이 친구한테. Don't fear any foe. 화살. My arrow will. 화살. 뿅. Straight. Die. 확대해서 보면은 또 재밌습니다. 얘가 공격한 거예요, 방금. Okay. Monster time. 오, 얘가 몸빵도 해주죠, 심지어. 자, 얘를 이제 여기로 가서 때리면은. 되구요. 용기. 용기 주기. 또로롱. 얘 화살로 공격 가능. 원딜! 치유. 무작위라서 얘가 체력이 많이 없긴 한데. 아, 체력이 꽉 차있긴 한데 얘를 회복시키네요. 자,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층으로. 그러면은 이제, 아, 슬레이더 스파이어, 맞아. 이제 기억이 났어. 슬레이더 스파이어랑 굉장히 좀 비슷하고요. 요렇게 그 한 층을 내려갈 때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상점에 도달합니다. 여기에 어떤 아이템이 떴느냐에 따라서 엔딩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달라지죠. 그래서 슬더스 굉장히 재밌게 했던 게임인데 그거랑 비슷하면서도 VR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긴 한데 약간 단점이 굳이 이걸 VR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멀티플레이어가 잘 돼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약간 이것보다 더 재밌는 슬레이더 스파이어라는 게임이 있는데 굳이 이 게임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리고 VR의 장점이 조금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보면 재밌는, 이렇게 3D로 보이면 재밌는, 그 말을 내가 직접 잡아서 움직이고 하는 게 재밌는 거는 약간 순간이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조작이 2D보다 약간 편하지도 않고, 약간 오히려 단점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장이 가능해요. 여기 보면 저장 및 나가기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 체크 포인트에 저장을 해두면 저장이 되고 나와지고요. 여기서 계속을 누르면은 생겨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요거를 계속하기 한 다음에 이 게임에서 다시 저장하기 안 하고 게임을 꺼버리면은 이 체크 포인트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플레이 해보도록 하고요. 또 다음에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바티바.